구리우스? 와. 일단 여기서 맛을 한번 세게 내네요. 네. 농심 레드포스의 조합이 우리가 정말 많이 봤던 일종의 정석 조합.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묵직하고 무난하게 이제 운영을 하면서 나중에 모였을 때 굉장히 강한 조합인 건 맞는데, 광동 프리스가 딱 봐도 저런 퀸이 들어간 데다가 탈리아도 있고 굉장히 발도 빠를 뿐더러 뽀삐를 통한 변수도 아주 많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조합이 원래 잘만 사용하면 진짜 상대 입장에서 짜증나는 조합이에요. 그렇죠. 하루 종일 의식은 할 것 같거든요. 예. 그렇죠. 굳이 뭐 이럴 때 페이스 체크는 안 할 것 같고. 안딜이 들어와. 예. 네. 아 이거 여기 여기 끊겼어. 일단 끊고 한발 잡고요. 어때 좀 느린데 좀 느린데. 그거 맞으면 느린데. 안딜이 막다리 막다가 들어갔어. 오 선체 짭. 아 피에스타. 예. 야 왔다. 야 끊겼어 끊겼어 끊겼어. 네네 될 것 같아. 나 잘 봐야 돼. 나이스. 노플인데 괜찮나 이거? 야 지금 오 이거 일단 확인은 됐어요. 그래서 동선이 그래서 영지도 할 말 있죠. 영지도 가만히 있으면 화나죠. 예. 그렇죠. 원래 칼브에는 같이 마칼브로 대응하겠다. 그냥 뺏기면은 마음 아픈 동선이라서. 자 방금 전 그 화면 잡히신 분들 자 지금 뒤에 계셨고요. 오 있습니다. 예, 그리고 같이 노플 이쪽 등등 일단 뭐 써라 뭐 써라. 예. 예. 어쨌든 퀸 자체가 달려들었다. 아니 이제 이후에 네. 대각선 대각선을 봐야 되거든요. 다이브만 안 당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스페도 있고 체력 관리돼 있어서 내성이 있거든요. 그렇죠. 비에고가 맵을 갈라준 게 너무 기분이 좋거든요. 그렇죠. 우리 정글이 계속 위에 있다. 뽀삐는 네. 계속 아래쪽이다. 아 맞죠. 현재까지 그랬습니다. 이러면은 예. 영재가 울면서 탑 쪽으로 와야 돼요. 탑 쪽에 정글 없는 거 알면서. 아, 지금 저 울면서 오는 건가요? 지금 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번에 뭔가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 칼날불이 없는 거 알고 오는 거거든요. 예. 그렇죠. 전멸 한번 빼는 것도 괜찮고. 예. 전멸 교환. 아 이거 갈까 말까. 이거 깼다! 오. 네. 전멸 정도만 서로 교환. 오 그리고 지금 비에고 6렙 비에고 6렙. 예. 비에고 이번에 뜨겁고. 이번에 옆불이 전멸. 옆불이 전멸. 옆불이 전멸. 깜깜한 데다 기다려. 와 이거 진짜. 기가 막히는 여기라도 아래쪽은 반응하면서 자체적으로 풀자. 아, 네. 너무 좋았고 되나요? 대체 우기는 괜찮은데 아우 자야가 6레벨이었기 때문에 대응이 됐고 뭐 안 써? 뭐 안 써? 퀸인데 네, 뭐 안 써? 네. 네. 그리고 네. 그래서 전멸 결국 다 써서 도망가는데 퀸도 웁니다. 아 그렇겠죠. 그리고 퀸이 도망가면서 열로 와서 뽀삐도 울어요. 또 이거 내 것도 아, 빠져야 되는군요. 내 것도 또 뺏기는구나. 예, 저걸 끌고 와서 뽀삐는 뽀삐랑 지금 해볼래? 3명으로 붙어요? 해볼래 한번? 네. 잘 실비가 붙으면 네. 날려. 날렸으면 누구가 체력 해보고 원거리 확인했는데 뒤에 애니가 이거 이거 정아 정아 쓰기 썼는데 최대한 그러면서 다시 친구 부르고 예. 탈리아 궁극기 탈리아 궁극기 반격을 간다. 그리고 피에스타를 근데 비에고가 뒤에서 내가 갈아입어요. 이러면 그리고 그때 갈아입으면 이거 딱 따다 이러면 2대1 예, 또 다시 성과가 나왔고요. 맞죠. 전체적으로 5대1까지 벌어졌습니다. 여기 남의 거의 100%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버프 먹고 두두도 알고는 있을 거예요. 판단 잘해야죠. 상대가 드래곤을 맞으면 확실히 예. 상대가 드래곤을 공짜로 줄 이유가 없거든요. 그럼요. 이제는 예. 그냥 선택. 진짜 태훈 선수가 이 악물고 약간 CS 막아줬대요. 아니 그래서 바텀 다이브를 설계하려 그랬는데 네. 일단 아니 그냥 한번 해보자. 강행 여기까지 왔으니까 불꽃 받고 타워 받고 지금 난리납니다. 이거 잘못 예 미드는 계속해서 상대편이 아빠 난리 피했어요. 피했다 도망가야 되는데 아니 제가 와 이거 진짜 와장창인데요. 미드 고속도로 와르르르르르르르 좋은 맛 보여줬고요. 예 아래쪽 또 여러 명 보이는데요. 할 수 있나요? 레넥톤이 워낙 예. 잘 커가지고 그래도 근데 상대리 있으니 나왔으면 든든히 이거는 잡아봐야죠. 예 이거는 잡아 세 명인데 예. 항상 반격도 지금 든든은 라인이라도 잡았습니다. 단지 다른 쪽 그리고 탈리아 쪽도 잃는 게 너무 많아요. 이거를 버틸 수가 있나요? 잃는 게 너무 많아요. 초시계가 있긴 했는데 한 번 없어 타워 데미지 맞으면
성장이 워낙 상대가 잘 됐다 보니까 네. 그래서 아 그럼 이쪽에 잔뜩 무해있긴 하거든요. 네, 근데 광동 근데 이거 자야가 밖은 밀고 있잖아요. 레넥톤 쪽을 한번 녹이자. 연계해서 녹여야죠. 한 번 더 연계해서. 와우 상대는 미드 맞으면 돼. 병력을 배치했으니까 이건 확실히 그렇죠. 지금 광동 프리스가 소위 우르르 다니면서 예. 좀 성과를 내고 있긴 하죠. 근데 그만큼 비효율적인 것도 맞긴 맞아요. 왜냐면 이 퀸이 더 갈 더 슬슬 예. 슬슬 든든의 갑주가 좀 흔들리고 그래서 있죠? 여기서 이제 급해져야 돼요. 그래서 레넥톤은 순간 이동 있으니까 퀸은 뛰어와라 퀸 와라 날아와라 예, 날아올 수 있겠죠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금방 옵니다 퀸 예. 근데 이게 강타 싸움까지도 한번 해보나요? 5천 4천 한번 날리기 일단은 락한 날리고 락한이에요. 우리 태훈이 위험합니다. 태훈이 날렸는데 본대 쪽 힘싸움이 영지 위험 난리났는데요. 비사 이따기죠. 이거 이제 본대에서 물리면 안 되는데 그래도 구두가 왔는데 너무 커요. 구두가 와서 소리 지르는 역할이에요. 예. 비상! 비상! 우리 팀 다 죽었다! 비상! 예, 다 죽었는데 생존한 본인이 비상 외치면 뭐합니까? 우리 팀 다 죽었다! 예, 생존한 사람한테 알려줘야 되는 건데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 진짜 농시 바론까지 무난합니다. 다 죽었다 진짜 다 죽었다. 거기에 바론까지 죽었다. 농심 레드 포스 아니 그래 애니 전면 있는 턴이에요. 예. 오, 이거 실비예요. 예, 이게 예. 일단은 전면을 좀 잘 봐라. 현재는 상대가 안 됩니다. 그나마 자야가 미드 쪽에 있는데 한번 어떻게 뭐 5대 4라도 해볼 수 있으면 좋은데. 예. 아, 근데 이게 아무리 봐도 본대 힘 싸움은 웬만하면 잘 안 되긴 하거든요. 그렇죠. 지금 자야 예. 지금 오고 있는 중. 미드 밀고 오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이거 그냥 후퇴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 여기서 진짜 뭐 5대 5를 보나요? 어떻게든 뭐 타워 끼고 그냥 바로 옷 갈아입힙니다. 이거 지금 애니비에고 성장이 말이 안 돼요. 예. 순간 화력이 자야도 연계돼요. 누르면 진짜 없어집니다 한 명은. 안 되겠다 빼자. 아, 빼는군요. 손실의 차이도 너무 커서 여차하면 다이브까지 가요 이거. 그래서 이게 가능하면 두두한테 두두 돈 벌어와 이건데 두두가 돈 벌기 전에 농심 레드포스의 그런 과감한 선택 진짜 레네톤이 딱 그 막고 있는 그 상황에 와 진짜 그 판단 속도가 끊으러 이거 근데 애매하게 인원이 근데 오면 약간 라칸이 그러니까 지금이 어떻게 보면 마지막 턴인 게 바론 나오기 전 마지막 턴이에요. 이분쯤 지금 빨리 빨리 와! 마지막 턴! 턴 잡자! 빨리 지금! 턴 잡자! 차라리 빨리 차라리 빨리 죽게 빨리 나와야죠. 그렇죠. 50초면 나오거든요. 실제로 태어나면 순간 이동이 있으니까 편하게 해주는 게 괜찮거든요. 농축 입장에서 일단 그게 든든도 압박을 좀 빼줄 수 있어요. 애니가 살짝 붙어가지고 좀 압박을 넣으려고 그 터널이 있거든요. 데미지가! 데미지가 무서워하게 턴을 떴습니다. 넘어갔다! 비상! 비상! 그리고 상륙! 예. 상륙! 날려! 오지마! 예, 그나마 그냥 진이에요. 태훈! 오세 내놔! 오세! 이러면요. 미드로 그냥 진격하며 미드가 진격하며 예. 어쨌든 게임 끝내기는 어려워 보이니까 막을 거 막으면서 바로 먹자. 예. 예. 아 병력을 나눴습니다 현재요. 그렇죠. 피스 아래쪽인데 불 따라갈 데미지가 왜 이렇게 되니까 피스 다 죽이고 아니 티버 아빠의 치기 예. 그리고 그래도 왔다 상대도 애니도 만화 없잖아 만화 없잖아 그렇죠. 자 그러면 계속 바로는 그리고 여기 여기 또 안돼 안돼 또 뭐야. 어차피 광동 프리스가 할 수 있는 건 똑같아요. 정면 승부 안 된다. 어떻게든 인원 돌려가면서 예. 뭔가 만들자. 근데 잘못 걸리면 반피! 전멸이 안 쓰고 쫓아버리고 또 컬렉션에 들어갈 뻔했고 이제는 여기도 막 밀리고 있고 해가지고 네. 퀸도 사이드 못 갈 것 같아요. 게임이 끝나니까 잘못하면 그렇죠. 곧 들어오고 있거든요. 아래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곧 그래서 퀸이 막 왔다 갔다 거리면서 계속 경보등을 막 켜고 있는데 예. 예. 그것도 상황 전파만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죠. 저지를 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텀 쪽 애니가 와요. 애니, 결국에 바텀인데 예. 이게 지금 애니 티브한테 잘못 걸리면 그냥 바로 그냥 한 방이에요. 맞습니다. 예. 그냥 말이 안 돼요. 특히 약한 선수는 그리고 뭐가 월급 구하러 썼죠. 그리고 여기까지 타고 날아가고요. 찌직찌직 수업생이 뚫리면 이제는 사실상 운영은 안 된다고 봐야 돼요. 그냥 갇히는 겁니다. 완전 밀봉 상태예요. 그러면 최후 방어선 펼쳐야죠. 스펠이 아예 없어서 그냥 예. 할 것 같거든요. 더 해보자. 조금 더 가보자. 대포 쏴! 대포. 예, 영재가 날릴 수 있습니다만! 트리플 대포! 예. 그럼 이쪽에서! 근데 바로 그냥 끼바! 네, 아주 쉽게 갈아입고 날립니다.
와, 그냥 찢겨요. 네. 날려도 기두까지. 농심 레드버스. 오, 4승권이 오릅니까? 18대 4론. 실패. 네. 그러면서 농심 레드버스가 DLX전에 이어서 연승을 기록합니다. 와, 등록. 와. 그리고 또 전광석화 피터츄. 피터츄의 1레벨 몸통 박치기부터가 스노우볼이에요. 예. 핀 노스. 아무리 빠졌어. 야, 아, 뭉쳐, 오른쪽으로 핀탈. 할게 내가 오른쪽으로 어, 할게 오케이. 얘들아 방심하지마 어. 우리 퀸 쪽으로 그냥 이제 노스펠이라 어, 방아 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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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조직에 빠졌고 야, 노펠 노펠 앞에 노펠 정화도 없어 퀸 노정화 퀸 노정화 어 나 날라갔어 퀸 노정화 킴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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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퀸 노정화 야 끝이다 어. 고맙다 얘들아 어, 나이스 나이스 와 마지막에 아 진짜 상태야 오늘 너무 야 둥 뭐야 아 진짜 나 심장 떨려 아 야, 오늘 너무 기 네. 자, 이렇게 아, 기뻐할 만한 그런 값진 승리를 만들어낸 농심 레드포스였습니다. 말씀처럼 DLX전에 이어서 연승이기도 하고요. 데이터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아, 골드그래프가 진짜 얼만큼 지금 농심이 단단하게 잘 해주고 있는지 진짜 말 그대로 1렙 라인전 전부터 너무 정교하게 잘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오브젝트 컨트롤도 깔끔하게 다들 했고 그러네요. 근데...